집에 방울토마토가 좀 많이 남아서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려고요. 먼저 방울토마토 이쪽에 십자가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. 보이나?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건데 좋은 것 같아요. 다 됐어요. 이제 절이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마리네이드 할그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. 그래서 우선은 레몬즙 먼저 할게요. 레몬즙이 두 번이랬나? 하나, 올리브오일이 세 개. 하나, 둘. 소금도 조금 넣을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 넣을 거예요. 꿀은 얼마 정도 넣어야 될까? 한 스푼? 너무 많은가? 이 정도 잘 섞였으면은 넣어줄게요. 여기 토마토에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섞어주면 될것 같아요. 여기다가 부어주세요. 부어주긴 좀 혹시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
양이 딱 된 것 같은데. 그러면 여기에 랩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할게요. 저녁으로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이거는 고르곤졸라 크루아상이고요.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, 그리고 이거는 계란, 이거는 햄, 이거는 그 유튜버 오능님 영상 보고 만든 당근 라페예요. 조금 마늘도 넣고 제 맘대로 넣긴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또 만들 예정이에요. 저녁으로 먹을게요. 被害者のゲソ痕も、
다 먹었어요. 근데 배가 안 차요. 뭔가 간식 먹은 느낌? 아무튼.